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제 5주차 33번째 예제입니다. 트레몰로 피킹으로 빠른 오른손 움직임을 익히자이고요. 목표 템포는 85입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쳐봤는데요. 일단 트레몰로라고 하는 것은요, 피킹을 다운업 피킹, 그죠? 얼터네이트 피킹을 연속적으로, 그죠? 연속적으로 최대한 빨리 반복하는 거예요. 자, 시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박자에 맞춰 가지고 좀 최대한 빨리 얼터네이트 피킹을 연속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그죠?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운드 밸런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쳐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템포를 많이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피킹을, 8비트로, 그죠? 그죠?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6비트로.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그죠? 요런 식으로 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템포를 조금씩 올리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템포가 80이거든요. 이것을 16비트로, 그죠?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4이에나,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4이에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템포를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81로 그죠, 또. 이게 한 80, 한, 5로 해볼까요? 그죠? 다시 또한 90으로 해볼까요? 95로 해볼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100.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템포를 올려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죠. 이불로 뭐50 올렸지만 실제 연습할 때는요 1이나 2 정도씩 계속 올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지겹죠? 지겨운데 그런 식으로 계속 올려 나가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손이 꼬이고 그죠, 한 1분 이상 쭉 쳐야 되는데 자꾸만 손이 꼬이고 막 틀려지고 그죠? 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올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맞춰 놓은 템포에서 확실하게 내그 템포에서만큼은 마스터가 되었을 때 올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템포를 올려 나가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이 막 빨려져요. 예. 그리고 사운드 밸런스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일정하게 쭉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네, 막 강세가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강세가 힘 빼시고 지셔야죠. 힘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처지지도 않지만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힘을 빼시고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 16비트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올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교재에서는 1, 3 치고, 그죠? 다시 손가락 3번이 5플랫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3플랫 쳐고, 그 다음 마디에, 그죠? 6플랫을 칠 때, 8을 칠 때, 손가락 3번으로 쳤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냥 4번으로 쳤습니다. 운치법에도 이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운지법에 근거해서 한번 쳐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교재 보시면 악보상의 음표는 모두 트레몰로 피킹으로 연주하며 오른손을 혹사시키는 프레이즈다. 그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트레몰로 피킹이란 얼터네이트 피킹을 최대한 빨리 반복하는 것이다. 그죠? 다운로 피킹을 빨리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힘을 빼고 작은 동작으로 피킹하자.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좀 지겹더라도 예, 속도를 조금씩 올려 나가는 걸로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